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안교회 의장과 부산 울산교구 교회 의장을 역임한 전포교당 관산 이춘일 종사 초대했습니다. 관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관사님과 함께 원불교를 만났던 특별한 기연이 된 얘기도 나눴고요. 또 일생을 원불교 교도로 살아오면서 활약했던 얘기, 특히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무료 변호 상담을 해주시기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눴던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단 내에서 활동했던 활약상을 전해주실 텐데요.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부산에 다시 고향에 내려와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전포교당과 인연이 이어지는데, 전포교당은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또 인연이 된 건가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삼덕교당에 나갔는데 그 교당 교무님이 후타원 박지홍 교무님이었어요. 네, 그러시죠. 그분이 내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제발 전포교당에 좀 나가달라. 네. 그 있으면 사람도 없고 회장도 지금 공수해요. 그렇다고 나가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전포교당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원래 부산교당으로 가든지, 네. 안 그러면 우리 집 이웃에 어디 가든지 가까운 데 가든지 그러려고 생각했는데, 하도 또 부탁을 하시니까, 네. 막 우리 교당이야 뭐 다 같은 교당이니까 뭐 가보자 싶어서 이제, 네. 전포교당에 갔어요. 예. 가니까 조그마한 그 3층 그 옥탑방 같은 방을 하나 얻어서, 네. 방 한 칸에 그냥 교무님, 네. 기거도 하시고 어려운 교당이요. 그쪽에서, 예. 이제 법회에서 보시고 하더라고. 한 뭐 10명 정도, 10몇 명만 앉아도 꽉 차는, 네. 방이에요. 네. 네. 교도 한 뭐 대여섯 명, 뭐 우리 행사하면 한 11명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회장을 하라고, 또 회장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는데 거기가 그 동, 네. 전포동이라는 동이요. 네. 그게 뭐, 어떤 동이냐면은 그 뭐라 그러나 무당촌이에요, 일종의. 아, 그, 예. 그 환경 자체도 조금 열악한 그래요. 지역이네요. 거의, 예. 집마다 대나무가 이렇게 꽂혀 있고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하는 사람이 저기는 무슨 무당이 왔는고 그랬다고요. 네. 우리 원불교 간판 보고. 네. 이게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차츰차츰 옮아가지고 두 번째 옮아서 이제 지금, 네. 지금 있는 교당 집을 사서 새로 지은 거예요. 네. 네. 네, 보통 생각을 해보면요. 전포교당을 나가라고 그랬다고 해도, 스승님이 그랬지만 한번 나가보고는 아이, 큰 교당들도 많고 내가 원래 학생회를 거쳤던 부산교당 생각도 나고 그랬을 텐데, 끝까지 전포교당의 주인으로 이렇게 또 남아있었던 그 비결은 뭔가요? 비결 아니고 좀 여인도, 네. 있죠. 네. 뭐냐면, 예.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전부 다 영도교당에 다녔어요. 영도교당. 영도교당. 네. 이 전포교당 연원이 영도교당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이 후타원님이, 네. 영도교당 교무하실 때 낸 거거든. 네. 그래서 특별히 저한테 부탁하신, 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전포교당 가니까 처갓집 식구가 몽땅 전포교당. 네. 그러니 제가 어떻게, 네. 빠집니까? 아, 빠지고 싶어도 못 빠지죠. 혈연 법연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교당에서, 네. 그 교당의, 예. 주인으로 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초장기는 우리가 뭐 우리 처갓집 식구가, 네. 거의 절반이 넘어서니까요. 네. 그래도 이렇게 소박하게 가족들이 함께 법회 보면서 재미가 진진했을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불편하기도 그렇지. 네. 전포교당 교도 회장으로 정말 또 큰 든든한 교무님에게도 그렇고 여러 교도들에게 버팀목이 됐을 텐데, 이 전포교당 떠올리면서 그동안 뭐 추억도 많고 보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참 저희들이 어려움도 많았고요. 네. 참 어려움도 많았고. 몇 번 이사를 거듭도 하기도 제가 하고. 제가 초대 감타원, 유신옥 교무님 초대예요. 네. 그때부터 여섯 분을 모셨어요. 아, 다섯 분을, 회장 때, 네. 다섯 분을, 네. 모셨어요. 그러니까 역대 장기 집권을 했죠. 그리고 참 그 저는 그 교도 회장으로서 뭐 특별히 교도 회장을 할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단 우리 교도들 이래 화합 분위기, 네, 네. 이것만 이래 진작 쓰게 주면은, 예. 교도회장 할 일 없습니다. 뭐 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예. 예.
참 저희들은 교당 지을 때까지 일심합력했어요. 전 교도가 네. 매 법회마다 장사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장사를 했던 거예요? 헌옷 장사. 우리 그 교당에 그때 그 마당이 있었어요. 마당에 대문 열어놓고 네. 거기서 자판 펴가지고 헌옷, 헌책, 생활 패스 온갖 걸 다 갖다 놔놓고 막 네. 단돈 천 원씩. 거기 장사를 하는 게 무섭디다, 그게. 무서워요. 네. 내가 해본 중에 장사라는 것이 이익이 제일 많이 남는구나. 천 원씩은 거기 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십시일반이지만 꾸준히 모이면 또 큰 돈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 1년 이상을 했어요. 네. 계속 했어요. 매주. 지내 가는 사람들도 하나씩 사가고. 네. 그렇게 피땀 흘리게 참 네. 교당을 만들었어요. 네. 그런 피땀 어린 교당이 하나하나 일궈질 때마다 정말 본부식을 할 때면 가슴 벅차고 우리 교도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 하면요. 네. 각 교도들끼리 다 가난해요. 다 가난해요. 네. 그런데 우리 신협이 그때 마침 있어가지고 서로 상호 보증을 해가지고 돈을 좀 빌렸어요. 네. 원래는 법에도 문화가 되어 있지. 그 빌려가지고 출자를 하고 내가 현금을 하고 황금을 하고 했는데 네. 장사한 그 미천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빚 없이 봉부식 했습니다. 빚 없었어요. 예. 부산 시내에서 봉부식 중에 아마 빚 없는 봉부식 우리가 처음이지 싶어요. 네. 보통 빚이 몇십만 원씩 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맨날 빚 갚는다고 애를 먹었는데 우리는 빚 없고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수들이 즐거워하고 네. 살다 보니 이런 때도 있는가 보다. 네. 그랬어요. 예. 자력으로. 예. 교장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요. 두 번째 이사 간 집이 2층 집이라. 네. 두 번째 이제 그 전에 3층 옥탑방에서 2층 집으로 전세를 갔는데, 우리 밑이 무당집이라. 네. 우리 1층이. 네. 4월 초팔 되면 밑에서는 굿하고. 네. 우리는 법회 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참 어렵게. 네. 참 그 교도들도 많은 적 그 돈에 풀었죠. 네. 그렇게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 교도가 없어요. 아, 주로 먼 곳에서 또. 주로 이제 먼 예. 곳에서 오고. 그 우리가 심지어 교장이 법회 보고 있으면요. 여기 점칩니까?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법회를 보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지금 우리가 교장을 번듯하게 딱 지고 나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가정집에서 사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동안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초창 교당을 오늘의 점포 교당으로 일고기까지 뭐 힘든 일도 많고 이렇게 지금 보면 참 뿌듯하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정이 듬뿍 들고. 그럼요. 그 이 집을 지금 현재 교당 집을 살 때 그때가 고비였어요. 아. 처음에 저 삼청 교당 될 때 전세 200만 원인가 300만 원 주고 딱 얻어준 거기 전부라 재산에. 거기 이제 이 집 살 때 몇천만 원 주실 거예요. 그때 큰 힘을 보탠 분이 이제 저 다음에 회장 되신 전타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선식 씨라고 네. 그분이 큰 힘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그 집을 사고 그 집 사서 이제 그 집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 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부자예요. 알뜰한 이 점포교당, 부자교당이 됐군요. 우리 사무실 앞에 뭐 있었는데 네. 금융단지가 들어왔거든. 네. 길 건너편. 그 바람이 뭐 얼마나 번화가 되는지 모릅니다. 네. 정말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재미 참, 그래도 예. 그거 하나는 보람 있다 예.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부산 교구 청운회 활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이 청운회 창립에 또 재창립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겪었는데 부산 청운회 또 회장 맡으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부 서울로 가버리니까 네. 사람이 없어. 젊은 사람이 없어요. 청운회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교무님들이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창립하자. 네. 그래서 재창립 총회를 큰 홀을 하나 빌려가지고 했어요.
전 부산 교구 전체 교무님들 다 초청하고 이제 교무님이 오실 때에는 반드시 예? 두세 명 젊은 교도님 모시고 오기. 네. 그리고 그때 성대하게 했어요. 아. 크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시작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흩어지지만 말자. 그것만 해도 우리는 이제 유지된다. 그리고 이제 뭐 송년회도 하고 뭐 또 모임도 하고 자주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한 2년을 했나? 2, 3년 했지 싶어요, 회장을.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런 대로 이제 지금 뭐서 명목이 유지하고 오는 편입니다. 네. 정말 청운회는 우리 교단에도 장자라고도 하고 좀 젊은이들이 한창 활동하는 교도님들이 이 교화를 펼쳐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어렵지만 잘 꾸려나가면서 청운회 활동 보람도 크고 기억에 남는 일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청운회 할 때는 진짜 부산에서 마산에서 그 우리 왜 저 청운회 도덕 발행대 있잖아요. 그 이제 부산 교구가 중심이 돼서 도덕 발행대회를 마산에서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참 없는 힘이지만은 힘껏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거짓말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사실 외부적으로 활동할 만한 능력은 없었어요. 전부 다 참 그 일할 때가 돼가지고 우리 회원들 일이 안 흩어지는 것만 생각했어요. 회원만 생각했지 대외적인 활동 크게 한 일은 없어요. 네. 좀 아쉽겠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합니다. 예, 튼튼하게 말하자면 조직을 좀 꾸려가는 예, 조직, 내실을 조직을 키우는 이제 하는 게 제일 없음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오늘날의 청원회가 있기까지도 네. 초창기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읽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2000년에 있었던 부산 대법회를 잊지 못합니다. 봉행위원회 당시 위원장을 예, 역임하셨고요. 예. 이 부산 대법회 총 지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2000년에 대법회를 처음 기획하게 된 어떤 뜻이 있었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좌선 종사님이 종법사 취임하신 그 해 제일 먼저 부산에서 종사님을 모시고 대법회를 했어요. 네. 그 KBS 홀에서 대법회를 했어요. 예. 그게 이제 종사님 취임하시고 첫 지방 대법회였어요. 네. 그 이제 법회를 마치고 이제 그 종무사님하고 같이 이제 한담을 하면서 종무사님이 제안을 했어요. 2000년에 2000년까지 만 명만 모으면은 내가 그때 대법회 또 하나 한번 하겠다. 그러니까 원기 85년 85년인가 하여튼 하여튼 첫 지임했던 때니까 85년입니까? 그러니까 대법회를 하던 해가 85년이고요. 85년, 그 이전이라고 보시겠죠. 저 취임하신 때니까 예. 한 2년이나 3년쯤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야 만 명 모으는 준비를 하자. 그때부터 이제 준비위원회가 결성돼가 준비위원회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나중에 봉행위원으로 바뀌고 그래 됐거든요. 그런데 네. 어려운 일이 참 많았죠. 첫째는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참 돈이 많이 들때 하다가 보니까 의외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제일 문제는 어떻게 만 명을 모으느냐. 동원할 것인가. 만 명. 말이 그렇지 만 명이 힘듭니다. 예. 이제 부산에서 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 것도 빌리기도 힘들지만 만 명 모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참 총동원이 돼서 네. 사람 모으는데 진짜 혈심을 다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봉행위원장은 별 할 일이 없었고요. 그냥 이름만 내놨고 진짜 집행위원장 했어요. 그 원산 김우성 씨라고 이 양반이 이제 총 지휘를 했어요. 집행위원장이지. 집행위원장이 실제로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저는 그냥 회의 있으면 회의에 참석해가 막 그 정도였지. 그 참. 뭐 예술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2년인가 3년 뒤에 네. 2000년 대법회를 하게 됩니다. 결실이 그냥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게 부산 대법회를 열면서 가장 좀 중점을 뒀던 부분들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있었죠. 예. 역시 뭐 중점이야. 그때
그 종목사님이 설법 내용이 통일 문제도 그때 좀 거론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고 이제 이 이후에 이 이후에 이 바람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예. 그거를 우리 교화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네. 그게 우리 사회에서 제일 이제 역점으로 네. 삼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도 분위기도 띄우는데 그 부산 사직실내체육관 그걸 빌렸어요. 그게 한 5, 6천 명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로와 바닥까지 다 하니까 10,000명 네. 이상 들어가요. 네. 바닥에 전부 다 의자를 놓고 실제 10,000명이 그러니까 들어가요. 된 건가요? 10,000명 이상 왔습니다. 아, 이상 왔어요. 10,000명 좀 예. 넘었어요. 네. 그리고 성공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성공했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는 안에 있어서 못 봤는데 밖에 온 사람들 이야기는 그날 하늘에 해물이 가졌더라. 아. 우리는 못 봤어요. 네. 그 어떤 수녀님이 그걸 봤답니다. 네. 해물이를. 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때 이제 교사님이 교구장에 하실 때거든요. 참 교사님을 위해서 참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셔서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보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 허무타고. 네. 네. 그 이제 경남교구 대구교구까지도 참여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명실공히 대법회를 한번 했습니다. 네. 아마 교구별로 교당별로 얼마나 정말 많은 교도님들과 함께 합력해서 가려고 노력을 했을까 그런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만 명이 그래 어려운 줄 몰랐어요. 네. 진짜 만명 보기 힘듭니다. 예. 그 당시 그 법회 진행하던 그때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 후로 뭐 준비 과정에서. 아이고, 한 사흘 그리 만나고 사흘 그리 회의하고. 네. 그때는 진짜 눈꽃들 사이가 없었어요. 아마 제가 입교한 이후에 제일 회의 많이 했을 때가 그때 있었습니다. 아마 치밀하게 예. 빈틈없이 하느냐고 예. 아마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참 합심해가지고 열심히 뛰었어요. 네. 예. 그 이제 우리 부산교구가 이제 예를 들면 살아나느냐 마느냐 기로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전력을 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종무사님도 그때 참 아주 협조해 하셨고. 네. 예.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우리 교도님들 동원하는 일이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각 교당별로 조직을 참 치밀했어요. 네. 집행위원장하고 그 집행 부서들 고생했습니다. 진짜 고생했습니다. 네. 그 돈 주고 시기도 안 했을 거예요. 네. 보람이 없었네요. 그렇죠. 봉사하고 정말 공중사하고 하니까. 자기 사명감에 이게 이제 그렇죠. 우리 교구의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했으니까. 네. 그런 대법회 이후에 그런 분위기들이 좀 교화에 도움이 됐을까요? 많이 됐죠. 그때 네. 이제 끝나고 난 뒤에 평가를 이제 종무사님 모시고 네. 평가를 했어요. 네. 큰 이제 호텔 식당을 하나 얻어가지고 네. 평가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종무사님이 이 이후에 교화 발전에 대해서 자, 그 열심히 해라. 예.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삼하나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네. 삼하나 운동. 예, 어떤 삼하나 운동이 뭐냐면은 예. 한 사람 깨우고 한 사람 인도하고 네. 한 사람 키우고 이게 뭐냐면 잠자는 교도 한 사람 깨우고 평소 또 교당에 잘 이제 입교만 하고 안 오는 분들 깨우고 그다음에 신입 교도 인도하고 한 사람 1인당 한 사람씩 네. 최소한 그다음에 이미 우리 교도 된 사람들을 인재로 키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호가 뭐냐면은 네. 깨우자 인도하자 키우자, 키우자. 그렇게 예. 이제 삼하나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삼하나 운동 노래도 만들었어요. 삼하나 노래도 만들고. 그 이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산 종사님이 1,000,000을 내놓으셨어요. 삼하나 운동에 예. 내가 알기 1,000,000에는 기억이 됩니다. 1,000,000은 넘었으면 나중에 또 일단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인가 하여튼 기부를 하시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삼하나 운동 잘해봐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들도 동참을 해가 돈을 내고 이래서 상당한 기금을 모아서 이제 삼하나 운동이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 각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어째 한 몇 년 뒤에 허지부지부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왜 없어지는지 저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지금 아쉬운 마음이 들고 지금 몇몇 동지들이 그때 그 하나 사만한 운동을 그때와 똑같이 했는 자 시대가 변했으니까 못하지만 네.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뭘 네. 하나 새로 만들자 네. 그런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완전 나이도 많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힘껏 도울게. 그런데 아직까지 네. 별다른 소식은 없네요. 네. 이렇게 그런 그 후속 프로그램 나오면서 4만 운동에서 상당 성과를 얻었어요. 저희 나름대로 평가하기는. 네. 거기 뭐 우리가 자찬을 잃는지는 몰라도 상당한 성과를 얻었고 거기 좀 영속되었더라면 싶은 생각도 참 아쉬워요. 네. 그 당시에는 그 직능 단체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원불교 법의회도 그 법조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조회 법회를 따로 봤었거든요. 네. 해양대학 총장이 알고 보니까 대학하고 학생회를 동래교당에서 같이 했더라고. 그 양반도 내가 이야기하니까 알더라고요. 그래, 네. 한번 놀러 갑시다. 네. 그래, 법이 한번 참석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인연을 해가지고, 네. 법조인 불교회가 있습니다. 또, 불교회 친구들도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하고. 네. 그래, 할바라도, 해산돼 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참 아쉬워요. 네. 그런 우리가 직능 단체들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예, 예. 그것도 이제 책임이 우리 책임이죠. 그 제대로 관수 못한 게. 그런가 하면 이 대법회를 마치고 같은 해에 그러니까 원기 85년이죠. 호법 수의단원으로 관사님이 예. 선출이 되셨어요. 이 수의단은 우리 교단의 어리고 최고 결의 기관입니다. 책임감도 남다르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당시 당선되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제 호법 수의단 제도가 그때 교헌 개정을 하면서 호법 수의단, 봉도 수의단이 생겼거든요. 그때도 제가 교헌 개정하는데 조금 참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좌선종 목사님이 2년인가 3년인가 그때 아마 개정이 됐을 것입니다. 네. 그 개정돼 가지고 첫 호법 수의단을 제가 이제 부산에서 들어갔죠. 네. 그게 호법 수의단이 뭔지도 사실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네. 그 수의대나라는 게 너무나 중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우리가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하는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정책이나 또 규정의 개정 또 재정 개정 예. 뭐 이런 모든 것이 중요 인사 네. 모든 것이 수의단의 일을 거쳐서 되니까 막중한 자리라요. 그래서 야 이거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닌데 내가 들어와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네. 좀 어떤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제가니까 그때 제가가 처음 수의단에 참여 안 했습니까? 그 전에는 수의단에 제가가 한 명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수의단이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수의단이 8명이 생기부터 한 말입니다. 남자 4명, 여자 4명. 저는 그때 생각하기로 내가 교단에 와서 뭐 교단 정책에 크게 관여할 거는 없지만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법률적으로 좀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고 그런 게 하고 내가 제일 중요시 해야 될 것은 제가의 입장을 우리가 교단 운영에 반영시켜보자. 그게 제가 호법 수의단을 만드는 네. 취지가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우리 제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교단에서 이런 결정을 하면 그 실행 과정에서 제가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반영 좀 시켜보자. 저는 그게 우리 임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교단에 대해서 좀 더 좀 총체적으로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아마 총체적으로 아는 게
도움도 되고 또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요. 예. 모르면 편안히 지나가는데 알면은 예. 또 그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늘 이렇게 수의단 활동을 하면서 또 표준 삼고 또 유념하고 그랬던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수의단을 제가 6년을 했는데 아이고 6년이 그렇게 긴 줄을 몰랐어요. 매달 또 회의가 진행이 되죠. 전에는 매달 하다가 두 달에 한 번을 바꿨어요. 네. 매달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수의단을 그때는 이제 오전 10시인가 그래 했는데 부산에는 그때 출발하면 5시, 6시에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 수의단 한 분 또 계셨거든요. 이진선 씨라고 그분하고 둘이서 이제 제 차로 새벽 5시에 출발해가지고 중부 오면은 10시쯤 돼요. 네.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씩은 도저히 네.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한 달,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도저히 어려우니까 두 달에 한 번씩 합시다. 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바꿨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참석하는 자체가 어렵다. 예, 6년을 꼽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 생각에 예. 아, 3년만 했으면 좋겠는데 종무사는 임기압 같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이렇게 그런 큰 경험들이 또 지금 생각하면 뭐 교단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도 되고 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됐죠. 같아요. 많이 됐고 예. 이제 교단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눈도 생겼고 네. 또 앞으로 우리 교단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하는 네. 고민도 생기고 예. 여러 가지로 이게 수의단 안 했으면 안 생길 고민이 생겼어요. 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중앙교회 의장으로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수의단과 중앙교회 의장, 어찌 보면 우리 교단 활동의 뭐 가장 중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앙교회 의장으로 활동할 때는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제가 수의단 끝마치고 조금 있다가 한 1년 있었나? 그 후에 이제 중앙교회 의장이 되셨어요. 됐습니다. 예. 네. 저는 진짜 중앙교회 의장이 진짜 되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하여튼 어떻게 되긴 됐는데 저는 중앙교회 부의장 할 당시부터 이제 제가 교구교회 의장이니까 그러시죠. 중앙교회는 자동으로 부의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회의할 때마다 참석하고 간담회도 가고 했는데 중앙교회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무슨 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교회 너무 형식적이다. 지금 실질적으로 중앙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임 중에 뜻 있는 몇 분들하고 의논하기를 이 숫자를 가지고는 도저히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도 중앙교회인 것 때문에 국가로 말하면 국회인데 네. 여기서 중앙교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도 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제가에서 느끼는 것을 막연히 불평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규정도 개정안을 내고 재정안을 내고 그래가 중앙 이제 교회 때 그것도 좀 인원해서 만들 네. 우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수의단으로 넘겨서 수의단 결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실질적인 일을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인원해가지고 사실 몇 번을 만났어요. 몇 번 이원들이 정해져가지고 그때는 자주 만났어요. 회의 말고 총부에 몇 달에 한 번씩은 꼭 와서 만나서 상임위원회를 만들자. 최소한도 법제상임위원회나 뭐 그런 겁니다. 두세 개 상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발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거의 윤곽까지 거의 드러났는데 이제 막 미처 만들지 못하고 퇴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앙교회가 실질적으로 무슨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지금도 네. 들어요. 앞으로 이제 점점 좀 확대되고 그런 좋은 네.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네. 좀 해봅니다. 이 밖에도 교단 내에서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는데요. 쭉 지금 돌이켜보면서 좀 가장 기억에 새롭고 보람있는 그런 교단 활동들 어떤 것들이 좀 떠오릅니까? 저는 사실상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뭐 2000년 대법회고요. 2000년 대법회. 아무래도 제가
열정을 불태웠던 부산교육교회 예장할 때고, 네. 또 그때 그 교구장님하고 제하고 참 죽이 맞았어요. 네. 이성태 예, 죽이 교구장님. 맞았어요. 예. 그때 이성태 교구장님이, 교성교구장님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교육기관이었어요. 교육기관. 예, 교육기관. 부산에 네. 교육기관을 하나 줬으면 좋겠다. 네. 참 염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부산 교육감이 제하고 동기였어요. 동기여서 교육감하고 또 인원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대안학교를 하나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만들라고 노력을 했어요. 하다가 결국은 돈이 없어 못 낸 거예요, 돈이 없어. 자본이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 원불교 공원 묘지. 영남 지방에도 우리 공원, 원불교 묘지가 하나 있어요. 묘원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땅, 산을 하나 기증한 사람도 있어요. 하라고. 우리 그거 하면 돼요. 그런데 딱 신청을 하면은 그 진입하는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버려요. 동의를. 동의를 해줍니까? 회모시설하고 마야 안 오는데. 거기다가 어떤 데서는 한 집안에 막 1,000만 원씩 돈을 내놔라고. 그래서 결국은 납골당하고 그리 만들어버렸는데, 두개다참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못했어요. 그렇게 막 학교도 폐교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폐교 하나 샀으면 좋겠다 가보니까 폐교는 참 좋은데 값이 너무 비싸서 못하겠더라고요. 결국은 못하고. 그런 열정은 참 가지고 했어요. 뭐든가 하나 해보려고. 하나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신에 이제 대외적인 활동은 많이 했습니다. 언론. 그때는 그 부산일보가 부산이 제일 큰 언론이니까 그 언론 담당 기자들하고 간담회도 자주 하고 자주 만나고. 그래서 매월, 거의 매월 원불교 소식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활동하니까 시장도 방문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청소년 훈련원에서 훈련 있잖아요. 그 우리 부산에. 그거를 부산시로부터 인수할 때 제가 설명에 나왔어요. 원불교 대표로. 설명에 제가 그 시장들하고 있는 데서 설명을 직접 했어요. 우리가 왜 원불교에서 이걸 맡아야 되느냐. 당위성을 브리핑을 했어요. 브리핑하고. 그때 조마조마했어요. 그때 천주교, 기독교, 불교 다 참여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힘이 제일 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면서도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그것도 우리 그 청소 훈련은 밑에 바로 옆이 천주교 교회예요. 바로 옆이. 그래서 천주교가 객관적으로 제일 유리했어요. 아, 그런데 우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기뻤어요. 관사님께서 이 청소년 수련관을 원불교에서 운영해야 되는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예를 그렇게 들면. 이제 우리 복지사업. 우리 원불교 사는 복지사업을 설명을 쫙 하고, 복지사업은 우리 원불교가 제일 양심적이고, 제일 공정하고, 제일 성심으로 잘한다. 그리고 우리 복지 현황을 쭉 설명해 줬어요. 복지 현황을.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제일 어려움이 뭐냐 하면, 약점이 부산에 법인이 없다는 법인은 이제 삼동훈련원이 익산에 삼동, 있잖아요. 예, 익산에 인터내셔널.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다른 종단에서 전부 부산에 딱 법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법인이 없는 게라. 그래서 부산에 법인도 없는데 무슨 그런 걸 인수해서 하느냐.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법인 없어도 우리 훌륭한다. 덕진 복지관 봐라. 우리 덕진 복지관, 우리 법인 없어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왔어요. 결국 우리가 따낸 거죠. 거기 덕진 복지관보다도 그 청소년 훈련사는 우리한테 참잘 받은 금곡 청소년 수련관이죠. 예, 지금도 정말 운영이 잘 거예요. 잘 되고 되고 있고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데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 당시. 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예. 제가 그 이제 자문위원 설명회를 역할도 직접. 좀 했죠. 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또큰 어떤 터전으로서 역할을 그럼요. 지역사회에 할 거란 그럼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는 못했으니까, 학교는 실패했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안 수련관을 통해서라도 할게. 우리 청소년들 또 교육에 또 예. 큰 역할을. 그 물을 참잘 지었어요. 환경도 좋고, 참, 그거 하나는 우리가 잘 땄다 싶어요. 과사님께서는 이렇게 일생을 원불교 안에서 또 교도로서 신앙생활하시고 교단 내에서도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일생 살아오면서 늘좀 표준 삼고 실천했던 부분, 자부심 느껴지고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일에 원불교 행사를 제 1순위로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이 겹치면은 제 1순위로 우리 교단 일을 생각을 하고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교장이 있으면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외국 교장도 찾아가고 우리 애도 그리 인도하고 그래 하지만은 아드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아드님과 함께 또 독일에 있는 교당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처음 들어갈 때, 아,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처음 들어갈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갔거든요. 아, 예, 독일로. 예, 그러니까 혼자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제 집사람하고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데리고 가면서 이승덕 교무를 불렀어요. 알고 보니까 최성덕 교무님. 최승덕 교무님이 알고 보니까 서울교단 학생이 출신이더라고요. 아, 내가 서울대, 예. 서울교단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중한 인연이셨네요. 어디서 잘 됐든 책임지시오. 그러고 맺겠지요. 당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당 초창기에 최성덕 초창기죠. 교무님 개척하고 아, 있었죠. 그 초창기 얘기를 좀 할게요. 처음에 프랑크푸르트 교당을 가니까 아파트 하나를 빌리가 법회를 보더라고요. 법회를 보는데, 독일 같은 사회는 그 개인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경종치고 목탁 성가 치고. 부르고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교무 한 말을 듣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무슨 이야기했냐면은 그렇게 지내다가 총부회 한 번씩 오면은 총부회 와서 그큰 강당에서 소리 높여 성가를 교가 부르면은 부르고, 그렇게 막 가슴이 툭 튀고 눈물이 나더라니까. 그게 참 일리 있다 맘대로 싶어요. 뭐 경종치고 목탁도 칠수 그러면 없었고 없으니까. 노래도 할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이제 새 집을 사가 옮기고 난 뒤에는 이제 그거는 공장지대라. 주택가가 아니라. 그래서 막 교가도 마음대로 부르고 성가도 마음대로 부르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아드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독일 유학을 가서 또그 초창교당에서도 서로 큰 힘이 됐을 것 예, 같은데요? 그렇게 저그 젊은 친구가 왔으니까 또 교장도 좋고 그리고 이제 딱 독일에 10년 있었거든요. 10년 이제 박사하겠다고 나왔는데 10년 동안에 우리가 독일을 참 자주 갔어요. 애가 있으니까 갈 때마다 이제 교당을 교당이 가고. 들리고 그랬죠. 그래 교당하고 관계가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보다도 해외 교화가 더 활발하지 않겠느냐. 우리 종교 역사를 봐더라도 국내에서 탄생한 그 종교가 탄생한 국내에서는 그 종교가 거의 말살이 돼요. 불교가 그렇고 기독교가 그렇고 지금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기독교 신자가 별로 없잖아요. 또 인도에도 불교 신자 개봐야 뭐한 천만여 명 된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앞으로 우리나라도 우리 원불교도 이 국내 교화보다도 해외 교화가 더 발달해가지고 해외에서 오히려 이 교화 사업을 국내로 돌아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수입하는. 역수입하는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봐야죠. 특히 지금 서양의 그 미국을 비롯해서 곳곳에 이 원불교 교법을 굉장히 합리적인 교법으로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분들이 참 합리적이고 많으시죠? 보편적이고. 그렇게 제가 이제 독일 가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독일 교당 옮기기 전에 법회 볼 자리가 없었어요. 교회를 빌려서 왔습니다.
교회에서 법회를 상상이 봤어요? 됩니까? 네. 교회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법회를 봐서 거기서 네. 성가모로 하고. 네. 이 우리나라에서 이 있을 상상이 수 없는 됩니까? 일이죠. 아니 파문됐을 기요. 그 그렇죠. 목사. 네.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 교리를 보고 좋다고 성을 해 줍니다. 네. 이 역시 이제 트인 곳이라. 네. 그 우리도 이제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차츰차츰 밝아지요. 차츰차츰. 이제 네. 서로 다른 종교하고도 어울리려고 그러고. 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장례제도 하는 장례제도 기독교가 많이 변했어요. 네. 전에는 화장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육신부활 때문에. 지금은 뭐 반수 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사고나 모든 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 변하는 시기에 적합한 종교가 나는 원불교라고 보고 나 확신합니다. 네.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조금 교세가 조금 뭐 높아졌다가 좀 뭐 처졌다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먼 안목을 보면은 가장 보편적인 종교로서 네. 빛을 발하지 않을까. 네. 국내는 물론이고 또 해외에서도 이런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종교가 또 이끌어가는 들어보면 그런... 옳거든요. 예,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큰 활동들이 더 커질 거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관사님은 이제 방송에 대한 애착도 클 거란 생각이 들어요. 부산에서 원음 방송이 또 개국을 했고 당시에 또 모든 과정들을 잘 지켜봤기 때문에 방송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 또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참 방송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대로만 너무나 잘 알죠. 앞으로는 방송 매체가 아니면은 우리가 교도가 법회를 보러 나오는 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서양식도 그렇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도시가 동공화되어 버립니다. 이게 큰 교회에 예배 보는 사람이 10명, 20명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주말만 되면 확 다 나가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 언론 매체밖에 예. 기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미륵회상 그러잖아요. 미륵회상. 미륵회상이 되면은 뭐 몇십억의 그 사람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설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몇십억 인구를. 근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허황된 소리다 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바로 방송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 전파 방송을 하면 전 세계 인류가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난 그래서 참 제일 싫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매스컴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건 이제 너무도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도 원음 방송도 다음에는 막 이 라디오 방송 같이 각 지역에도 방송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능력만 있으면은. 네. 라디오, TV가 함께 그럼요. 또 협업을 예. 해서 예,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럼요. 방송 교화가 지금 부산에 만약에 우리 방송이 있다 그러면은 300만이 다 볼 수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예. 예. 앞으로 이제 방송 교화가 더 크게 활발해지길 바라는 예.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 관사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마지막 우리 관사님 어떤 마음의 어떤 준비랄지 또 어떤 좋은 뭐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전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참말로 우리 후진을 잘 양성해야 됐다 하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뭐 우리의 진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진들이 참 훌륭한 사람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훈련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지금 우리 훈련 시스템이 참 좋은데 이게 내가 보니까 크게 진전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나 텍스트나 이런 게 말이지. 좀 젊은 세대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켰으면 좋겠다. 네. 근데 앞으로 이 우리 방송국도 그런 점에 청소년의 훈련 이런 점에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인재 양성이 가장 큰 문제죠. 숙제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예. 들고요. 예. 또 관사님 염원하는 일은 우리 교단 전체의 과제이고 숙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뜻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아이고, 가져봅니다. 뭐, 다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높아요. 예, 감사합니다.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오랜 세월 무료 변호상담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또 교단 중책을 맡아서 공중사에 낯없이 합력한 분이시지요. 중앙교회 의장과 부산 울산교구 교회 의장을 역임한 전포교당 관산 이춘일 종사와 함께했습니다. 관사님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